지난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초소에 냉방기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좋은 영향이 주변까지 미친 것인지 바로 옆 아파트들도 올해 냉방기를 모든 경비 초소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개동 3,544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2003년 지어진 아파트에는 23개 경비초소가 있는데 모두 외부에 단독으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초소는 이렇게 외부에 단독으로 있는 데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와 각종 전자제품이 24시간 돌아가 여름철이면 찜통이 됩니다. 안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경비원들이 이제 나무 밑에 나가서 앉는다든가 그늘을 찾아서 간다든가 이렇게 되다니까 그는 이제 경비원이 전체 동을 감시하는데 좀 약간 올해 여름부터는 초소마다 냉방기가 달렸습니다. 주민 안전과 관리보다는 더위와 싸워야 했던 경비원들의 고충이 해결된 겁니다. 그 초소를 지날 때마다 그 무더위에 그 고생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들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모 동에서는 뭐 시원한 수박을 매일 여름마다 갖다 날르셨다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2시부터 심야까지 34, 5도씩이 넘는 그 체감 온도가 되는 가마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 설치한 후로 그 우리 대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일할 수 있어가지고 사기가. 경비초소 냉방기 설치에 대한 의견은 입주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가 올해 전기요금을 따져보니 난방을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오히려 비용이 줄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어컨 냉난방 겸용이 되는 이 기계를 쓸 경우에 훨씬 더 절약이 된다는 금액 산출이 나왔고 그걸로 오히려 더 동대표분들의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냉방기 설치에 들어간 돈은 1,600여만 원. 적지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